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aterial Library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T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물성 정보를 Material Library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CST 화면에서 좌측 내비게이션 트리 아래쪽에 보시면 Material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를 열어보면 기본적으로는 퍼펙트 일렉트릭 컨덕터 그리고 배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후 Load from Material Library 항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Material Library에서 물성에 대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이 새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 하시면 다양한 종류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좌측에 Material 항목에 한번 타코닉을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코닉을 치게 된다고 하면 타코닉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PCB에 대한 종류 그리고 각각에 대한 시리즈에 대한 유전율에 대한 정보들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로저스를 칠 경우 로저스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제품군들도 이렇게 분류하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입 쪽에서 보시면 노멀, 로시메탈, PEC가 있습니다. PEC의 경우는 CST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로시메탈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상단부터 알파벳 숫자대로 알루미늄, 카퍼, 골드, 니켈 이런 등등등 메탈 위주로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멀, 즉 유전체 쪽으로 나오게 되면 메탈과 퍼펙트 일렉트릭 컨덕터를 제외한 나머지 유전율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보시면 에어, 그리고 아론사에서 제공하는 기판 정보들, 커퍼, 이거 같은 경우는 옵티컬 경우입니다. 그리고 F알포 기판, 그리고 타코닉 기판, 그리고 워터,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유전체 정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또는 CST에서 제공되어 있지 않은 물성 정보를 원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러한 값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를 불러오게 되면 내비게이션 트리 매트리얼 항목에 에어가 불러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팝업 메뉴가 올라오면서 에어에 대한 유전율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제너럴 일반 항목에서는 유전율, 입실론, 뮤 투자율에 대한 정보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덕티비티, 디스퍼션, 그리고 써멀, 온도 계수, 기계적인 계수, 그다음에 강도 이런 항목들이 별도로 다 세팅이 가능하며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Material Library를 불러오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링에서 메뉴 항목에서 Material Library를 바로 불러오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신규로 추가하시고자 하는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여 더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임의의 제품을 만들고 나면 하단부에 매테리얼을 고를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불러왔던 매테리얼을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로드 프롬 매테리얼 라이브러리를 누르시게 되면 앞서 보셨던 매테리얼 라이브러리 항목이 다시 열리게 되면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테리얼을 선택하셔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그렸던 브릭의 소재 정보가 여러분들이 불러온 정보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좌측편에서도 여러분들이 불러오게 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매테리얼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CST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물성 정보를 이용하여 제품의 설계, 해석,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제품의 제작까지 조금 더 정확한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로 회신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